최근 얼마 전그4.3 수용인과 행방불명인 수용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감동의 또 현장이었는데요. 유가족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제주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고통으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우리 김인근 씨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평생을 전과자 자식으로 살아온 유족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눈물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법원은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끌려갔고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된 수영인 33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연좌제 굴레에 갇혀서 지내왔다며 위로했습니다. 70년 넘게 부모의 억울한 옥살이와 연좌제로 한맺힌 유족들은 기쁨과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삼 당시 13살 때나 혼자 어떤 사건에 나한테 오늘 같은 날을 짓는 줄 몰라. 아이고, 어머니. 김인근 씨가 조작간첩 피해자들과 함께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4.3 당시 13살이었던 김인근 씨. 그보다 더 어려서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던 조카들의 위패를 처음으로 봅니다. 김호군이 차나 이것이 성수고 저 개똥이. 아이고 아이고 이대어 이군하게 성수야 고모 왔다 고모 고모 왔다. 고무줄 놀이를 할때 등에 업었던 큰 조카 성수 그리고 이름마저 짓지 못했던 둘째 조카 개똥이.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똥이, 이름 모르는 개똥이니. 홀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 9명이 희생당한 아픔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홀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은근히 13살에 나 혼자 살았나. 하루도 못 살 것 같아도 86세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 아버지한테 자주 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김인근 씨 가족의 비극은 우익 청년단체에 소속됐던 오빠가 이른바 산사람들에게 잡혀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빠가 한청단에 근무하고 한청단에서 허단 집요한 잠을 자는 뒤 그 잠자던 옷에 우하게만 걸쳐 잡혀 올라가는데 우리 피해자인데 우리 산풍둥이 빨갱이니 허연 그 9시고 그 임신된 언니까지 나까지 10시고 헌디 난 도망쳐. 오빠가 모장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김인근 씨 가족은 모두 화북초등학교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 아장강 총 맞음이나 도망치당 총 맞아 죽음이나 난 무조건 도망치죠. 죽을 각오로 도망친 김인근 씨는 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불 위에 막 엎드려 혼자서 울담보난 잠들었는지 쓰러졌는지 울담보난 하는 소리 난 바짝 깨담보난 세상에 오신 구신이 나타난 거란 말이지. 만화책에도 그런 구신은 하담보난 어머니가 총을 7방 맞아가지고 그 은빈녀도 다 빠지면 머리가 이래 그냥 막 뻗어해지고 일로 그냥 좋아보는 일이 좀. 반송장 상태인 어머니를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김인근 씨.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랑 커녕 우리 집이 다 그게 산풍도 집이라고. 우린 산봉도 아니에요. 우린 산봉도 아니다. 우린 산봉도 아니다. 막 그렇게 물러봤자도 어머니 아파내면서
그치로 가면 또 심어간대. 가족들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려고 했지만 몰래 소고기와 호박을 가져다주고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쪽지를 남기고 가는 누군지 모를 이웃들이 의지가 됐습니다. 우리 말랑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시민 사라진다. 그것에 그렇게 썩 노하그네 하면 아이고 그걸 보면 그냥 자장도 일어난 그거 이거 보고 이런 어른이 신안 난 살겠다. 김인근 씨의 불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밀양으로 일본에 다녀왔던 남편 김용담 씨가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그때의 고문 후유증에 27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린 남편. 남편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사삼이 가져온 족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안연된 해도 야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일이 터지면 양 나 이 사삼 집이 영혼 집이 사람이 오라버난 이치룩 햄씨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점싱하고 이치룩 현 그때 다편회가 가도 나 따분에 영 연결이 되어 이치룩 햄씨가 죄인 아닌 죄인 몸을 사삼 당시 무장대에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이 된 오빠. 모든 불행이 오빠의 탓이라는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오빠의 한을 풀어주려 합니다. 생전 마지막 해야 할 일로 오빠의 무죄를 위한 재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내는 지방법원에 인근이 가근해 오르바님 죄의식에 아무쪼로 일로질로 도와줍생들 행하고다 오르바니 인간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소. 나만 살아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음 것이 선고입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서근에 이런 오빠의 한을 풀어줬으면 얼마나 기뻐. 우리 어머니 입주면 더 춤을 출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저 극락세계 살아도 오빠 무죄 받은 걸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 그냥 나람질 겁니다. 정말로 나 언제만 살았나 죄송해. 오르바님, 어머니 오르바님 어디 갔다 며칠 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힘쓰다만 인근이 어제 무죄 판결하난 오히려 기뻐 웃음을 웃을 차례에 분하고 억울하고 오빠 그냥 죄인 아닌 죄인 몸으로 살아오고 이제는 어디 가신디 하늘나라에 가신디 어디신디도 몰라 맨날 어린데 저 바닷가에 드렁이 강아장 오빠 불러도 대답하면 못하다 어저께는 대답한 것처럼 회수다 오빠 나도 오빠 한쪽으로는 오빠 아니면 우리 집에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고 이 집안이 박살이 될 건군에 오빠 생각하면 한쪽으로는 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절대 밉지도 않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인근인 다람신아 어제로 오늘부터는 아무 죄 없이 이제로 활로나라 저 극락세계에서 어머니네 손잡았던 사람 주자